오늘 백제 금동 대학로에 대해서 10분 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용복문화와 백제 금동 대학로입니다. 용복이란 봉황과 용을 의미하는데요. 올해가 갑진년 용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용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용복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바르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향로는 1996년 국보 28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93년 12월 12일, 부여 능산리의 백제시대 고분군과 사비성인 나성 더 중간에 위치한 백제 유적 발굴 현장에서 백제시대의 다양한 유물들과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는 1971년 우연히 발굴된 무령왕릉 이후에 백제 유물로는 최대의 빅뉴스였습니다. 완벽한 형태로 발견된 1500년 전의 백제 유물은 그야말로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향로란 향을 피우는 도구인데요. 향은 주로 제를 지낼 때나 불교용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정화용이죠. 주로 정화용. 분위기를 정화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순수한 제사용으로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제 금동 향로를 논하기 전에 우선 우리 민족의 천지인 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천지인 사상을 모르면 백제 금동 대향로를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는 높이가 약한 65cm 정도요. 굉장히 좀큰 편이죠. 전체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밑부분은 용이고, 위에 부분은 봉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연꽃봉우리 모양의 산들로 만들어져 있고, 많은 신선들 또는 물상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아 이 향로는 불로 장생하는 신선이 용과 봉황과 같은 상상의 동물들과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해중의 박산, 즉 신선세계의 별천지 이상향을 담게 만들었다는 전형적인 박산 향로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터넷상의 어떤 설명입니다. 좀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인터넷상에서는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지만 도교 역시 우리의 천지인 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 백제 금동 대향로로 도교의 문화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백제 금동 대향로는 우리의 한민족의 전통 문화인 천지인 사상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도교의 시선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향로를 박산향로라고 주로 합니다. 근데 이 박산 향로는 무슨 뜻이냐? 네, 박산은 밝산, 밝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밝은 산이 박산으로 이루어진 거죠. 박산은 밝은 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백두산, 한자로 하면 백두산 또는 태백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백두는 머리가 희다는 뜻인데 백두산은 사실 머리가 희진 않습니다. 이는 밝음을 추구하는, 광명을 추구하는 우리 민족의 철학을 상징하는 겁니다. 태백도, 강원도에 있는 태백도 크게 밝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인성이 밝고, 양심이 밝고, 신성이 밝은 그런 민족들의 광명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봉은 무엇일까요? 자, 박사는 밝은 것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용봉은 과연 또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 밝음, 태백, 백두 등은 밝게 깨달은 것을 의미하는데, 용이란 크게 깨달아 하늘과 하나 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역사가 흐르면서 이것이 변질 왜곡되기도 했지만 원래의 뜻은 용이라는 것은 땅에서 깨달은 자를 말한다. 땅에 깨달은 자. 용이 승천한다고 하는데 깨달아서 땅의 주인이 되어 하늘과 하나 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수천 년, 약 8천 년 전부터 지금 중국의 홍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용의 형상의 유적인데요. 이게 다 동이족의 유적입니다. 중국 고유의 유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중국이 이것을 자기의 문화로 편입시키기도 했지만, 봉황은 하늘의 주인입니다. 또 봉황은 하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봉황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앉아 있는 모습은 하늘 뜻이 땅에 펼쳐진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이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많은 용봉 문화, 용의
모습을 닮은 것, 봉황의 모습을 닮은 것들인데요. 이것이 다 동이족의 용복 문화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선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크게 펼치는 자입니다. 결국 가장 큰 깨달음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임을 아는 것인데요. 현대 들어서 중국의 홍산 지역에서 발굴되는 용 모양의 유물은 모두 동이족의 유물인데, 용뿐만이 아니라 봉황의 모양, 새 유물도 많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유물들을 전체 용복 문화라고 하는 거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뭐 어려운 것 같을 수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천진으로 풀면은 아주 굉장히 쉬운 문화죠. 중국은 용복 문화가 자기의 고유의 문화라고 하는데, 실은 동이족의 고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서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고구려 고분법화에는 이 봉황과 삼족어 등이 많이 있습니다. 용복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네. 용복 문화에서 보면 또 삼수 문화가 있습니다. 용복 문화와 삼수 문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용복 문화는. 네. 바로 이 삼수 문화는 천지인, 하나, 세 개, 하나, 천, 두, 지인, 이 삼을 상징하는데요. 이 삼을 상징하는 이런 삼면벽이나 이런 세가 삼을 상징하는 이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홍산문화에서는 참고로 칠성, 일곱 개의 마디 오끼가 발견되는데요. 일곱 개의 마디는 북두칠성을 상징합니다. 하늘, 천지인의 하늘 중에서도 이 북두칠성, 북두칠성은 인간이 보기에 특히 북두칠성의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별이죠. 그래서 근원이라고, 우주의 근원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여겼습니다. 또는 인간 몸에 일곱 개 차크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용은 최고의 지배자인 왕이나 황제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경복궁 근정정이나 고종이 지은 황공호 천재단 천정에는 왕을 상징하는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용은 원래는 최고의 지배자가 아니라 깨달은 사람, 깨달은 자를 상징하며 또 깨달은 사람, 깨달음의 그런 철학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시청에 오른쪽에 있는 천자는 한궁의 천장에 있는 칠조령입니다. 왕을 상징하는데 원래는 깨달음, 땅의 깨달은 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봉황은 크게 깨달아 하늘과 하나 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천지인 사상이 이제 많이 변질되고 희석화되고 없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봉황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데, 원래 봉황은 하늘을 상징하며 또는 하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되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용왕제 있지 않습니까? 용왕제? 예, 바다의 용왕제 지내죠? 예, 바다에. 예. 바다와 땅을 주관하는 것을 용으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용의 또 다른 깊은 뜻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크게 깨달아 그 깨달음을 땅에 크게 펼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것이 나중에 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이 이런 철학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뤄놓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많이 외국 좀 변질되고 아니면 또 희석화됐는데요. 그래서 원래 용의 뜻은 크게 하늘과 땅의 뜻을 깨달은 자 또는 그 땅의 신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왕이 펼치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완성이며 인류 평화입니다. 단군왕검의 아버지인 환웅은 이를 홍익인간 이화색이라는 여덟 글자로 표현한 거죠. 이 봉황이나 용도 홍익인간 이화색을 펼치기 위한 인간의 큰 뜻을 펼치는 자. 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천부경에서는 이를 인중천진이라는 다섯 글자로 표현했는데요. 하늘과 땅, 인간이 모두 하나라는 사상은 참으로 한민족의 위대한 철학입니다. 네. 여러분, 천안에 소재한 국화관 입구에는 대형 삼조고 조형물이 있습니다. 입구에.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의 머리 부분 봉황을 소재로 해서 만든 건데요. 인간 내면에 누구나 있는 하늘과 같이 위대한 신성,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삼조고의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봉황은 깨달은 인간의 모습,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그것이다. 공황은 깨달은 인간의 모습이다.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네.